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흰목두루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흰목두루미는 두루미과 가까운 종류로 분류되는 조류 중 하나입니다. 이 아름다운 조류는 주로 북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며 그들은 특유의 아름다움과 민첩한 날갯짓으로 유명합니다. 성체의 흰목두루미는 약 120에서 150cm의 높이와 210에서 150cm의 날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 주위에는 흰색의 깃털이 둘러싸고 있어 그들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또한 흰색, 회색, 검은색의 깃털이 믹스되어 그들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어냅니다. 흰목두루미는 다양한 서식지에서 발견되며 작은 동물과 식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주로 곤충, 어류, 개구리, 작은 물고기와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여 먹고 씨앗과 식물의 뿌리도 먹습니다. 번식 시즌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의 존재를 알리며 번식합니다. 둥지는 주로 습지 지역에 만들어지며 부모 조류는 번갈아 가며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약 30에서 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알에서 부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흰목두루미는 서식지 파괴, 사냥 및 인간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와 보전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습지 보호와 서식지 보관,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흰목두루미는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상징하는 중요한 조류종으로 그들의 아름다움과 문화적인 의미로 인해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줍니다. 우리는 흰목두루미와 같은 소중한 생물들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